예의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3기에서 4기에 진단되는 확률이 한 80%. 난공불락의 암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췌장암에 맞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연세대학 프랑스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입니다. 교수님은 왜 여기 간담체외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 간담체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생소롭게 생각하는데 예, 예. 실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 입에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위가 있잖아요. 위가죠.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고 예. 이제 응가를 하게 되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거기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에는 간담체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제가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면 조세호 씨가 간이 되는 거죠. 간이 감즙이라는 소화제를 만들면 저한테 주고. 아, 이렇게 주고. 여기 췌장이라면 췌장이 네. 하는 일이 소화제를 만드는 이제 소화 기능도 네. 있지만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기가 되는 거죠. 특히 저 이제 췌장외과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라는 게 음식물이 곧장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잖아요. 네. 그런 장기처럼 또 누군가의 많은 도움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췌장외과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수님께서 미국 의학 분야 학술연구 평가기관인 엑스퍼트스케이프에서 췌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 이야.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학 논문을 쓰면 어떤 수준의 의학 논문은 어떤 매드라인이라는 어떤 검색 엔진에 이렇게 되게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제 췌장 절제술에 대한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2만 몇 명 중에 뭐 한 50명 안에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나운스가 왔고 보면서 저도 참 아 정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좀 환자의 현 실상에 살아 숨쉬는 더 좋은 연구로 또 레스판스 해야겠구나 하는 좀 결기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이게 좀 초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위암이나 뭐 대장암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걸로 이제 검진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발견이 이게 그 췌장 여기 어디 뒤쪽에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위를 들치면 네. 이게 기다랗게 누워 있는데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 췌장 주변에 우리 몸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혹이더라도 그 혈관에 침범을 하면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1기 아니면 2기인데 진단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그거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해부학적인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3, 4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게 좀 생존율도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췌장이 이렇게 되게 물컹물컹하고 잘 꿰매도 잘 안 나요. 덧난다 그러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항암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잘 안 낫고 탈나고 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60년대만 해도 췌장암은 절대 수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의료 의학 지식이라든지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혹시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이게 있습니까? 이 췌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가 좀 약간 여자분에 비해서 약간 좀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췌장암에 걸릴 그런 위험성이 약간 높다고. 혈액형 있죠, 혈액형. 네. 이런 것들도 O형에 비해서 A형이 뭐 1.3배, AB형이 1.5배, B형이 1.7배. B형이 제일 높네요.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혈액형 이제 따져서 이제 저도 지금 B형이다 이거 어떻게 아 근데 이게 이제 그쵸, 본인이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계적인 거지 뭐 기름진 식사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 과다한 육류 섭취, 흡연, 잦은 과음. 이게 췌장암을 혹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예, 자가 진단 뭐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이상하게 뭐지? 이 통증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 느끼는 통증.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기분 안 좋은 통증들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은 통증. 네. 그렇게 반복이 된다든지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는 거예요. 뭐 6개월 이내 뭐 10% 정도 빠진. 가만히 있는데 들어가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급속하게 나오는 분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네네. 더 할 때. 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황달. 황달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췌장머리에 암이 있으면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황달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 하나는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보면 암이 살아가는 그 먹이라 그러나요? 대사체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환자가 당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당뇨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전략적인 암도 있어서 평소에 잘 이제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인슐린 맞아야 된다 한다든지 평소에 당뇨가 별로 없었는데 검진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높다 한다든지 높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환자분들께 췌장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식들 다 키우고 그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검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 그다음에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좀 우환이 있어서 많이 고생하다가 그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빛을 볼 그러니까요. 있는데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에 상처가 크게 나서 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진짜 갑자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 이제는 우리도 이제 건강하게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이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저희 엄마가 정신 지체장애 1급이세요. 근데 저희 4남매거든요. 저희 엄마가 4남매를 다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만 살고 살았던 사람인데 뭐 왜 이런 병이 왔을까? 뭐 부정하고 막 슬프고 그랬는데 이제 뭐 때로는 뭐 불행이 착한 사람들한테도 올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빨리 어머니 치료하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살이 차올라서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조치를 좀 다시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걱정 마시라고 꼭 엄마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저 꼭 믿고 있고요. 되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네.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실 때 좀 특별한 진료 철학이 있다 그래요.
가족처럼 이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은 이제 저는 말기 암 환자의 가족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국가대학 들어가고 2년차 됐을 때 직장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장암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조기 진단돼서 지금 완치 거의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지 네. 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수술하시고 지내시다가 재발하셔서 치료받으시다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는 정말 고생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기 암 환자 저희는 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집에 오셔서 이제 왔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좀 철이 없었죠 그때 뭐 집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 일하고 엄마가 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돌아가시는 건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있을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엄마가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이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느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힘들었던 게 정말 통증이 되게 심하셨어요. 대장암 말기 환자 막 뼈에까지 전이가 돼서 해서 그 통증이 많이 심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속상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이렇게 회진 돌다 보면 제가 제일 감정이입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환자가 저 어제 아파서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잤으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탁 생각나면서 너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미운 거예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그거 진통제 하나 주면 그 되는 거를 왜 그랬는지 해서 그래 일단은 뭐 지금 그 안쪽에서 저절로 낫게끔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 당시 우리 뭐 배운 게 없었으니까 국가대학 뭐 2학년 예과 2학년이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면 예후가 별로 안 좋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죽으신 분이 된 거예요. 바보처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정말 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아픔도 나눌 수도 없고 했던 우리 가족들, 무력한 가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내가 그러면 이런 환자들과 그런 여건이 똑같잖아요. 환자들과 보호자들 위해서 그럼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다 보니 우리가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 암이 있는 분이 이 암이 더 이상 자기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는 있겠구나 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또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암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축복받으면서 더 좋은 이 추억 속에서 이렇게 지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아예 틀린 건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은 실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저한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도 좀 간혹 일어난다고 그러죠.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제 뭐 효도 이제 검진을 해드린 거예요. 그냥 해드렸는데 이제 췌장암이 8mm.
8mm요? 네, 보통은 8mm짜리 췌장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한 3-4cm 보이죠? 아, 아주 빨리 네네. 조기에 발견된 거네요. 그래서 그분은 개복도 안 하고 할아버지시지만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항암치료 받고 좀 잘 계신 분 계시고 또 올해는 어느 날 이제 외래를 보는데 어떤 이제 환자가 젊으신 분인데 편지를 써왔어요. 선생님 5월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환자는 한 2년 전인가요?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아마 때는 그 기관에서는 아마 수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가 항암치료 받다가 답답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동안에 항암치료 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CT를 보니까 그래도 길이 보여요. 이건 되게 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항암치료를 한두 번 더 하고 그럼 승부를 걸어봅시다. 이게 한 거죠. 다행히 그 환자는 이제 완전한 절제가 됐고 지금 잘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살고 계신 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발전해온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째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 어려운 수술도 이제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구멍 좀 몇 개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잘 치료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회복도 좀 빠르고 네네네 그렇게 되고 신기하게도 마취를 하고 깼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환자들이 나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수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26년, 25년. 어머니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얼굴이 현재는. 그 어머니 생각이 잘 안 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산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걸 잊고 지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신의 손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 했을 때 정말 엄마 살려주고 싶어요. 제가 이게 엄마 어떤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터 해가지고 제가 뭘 해드리면 제일 좋아 기뻐하실까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소중한 기회였는데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죠. 배우 변희봉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을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여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희봉 씨는 봉준호 감독의 오랜 페르소나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 변희봉 씨가 출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자, 2번 설국열차, 3번 플란다스에게, 4번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아닐까요? 정답은? 설국열차 정답입니다. 저도 일어나야 자, 100만 원을 사준 걸 계속 해드릴게요. 설국열차에는 출연하지 않으셨죠? 네.